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충격파 사클 스타터 빌드 가이드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POB만 짜놓고 만들어진 빌드가 따로 없어서 이제 예시 빌드를 하이엔드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빌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실현 리그 때 이제 미러 무기를 만들면서 활용했던 빌드인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17티어가 옵션을 막 엄청나게 가리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 정도. 물론 16티어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16티어는 물론 빠르게 돌리지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충격파 사클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나 그래도 사실 성능 면에서, 아니 이거 보면 님들 하고 싶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그렇게 썩 엄청 좋은 건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밀리가 더 좋은데 그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고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이제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빌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엔드 빌드입니다. 엔드 빌드. 약간 나도 모르게 약팔이 되는 것 같은데 17티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빌드 특성상 그럼 탱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7티어를 돌려면 뭐 편하긴 하죠 사실. 아무래도 이때는 또 설치까지 해야 돼서. 사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까는 게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스전이 아니면 거의 안 깔았는데 이제 상시에 깐 상태로 딜이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POB를 보시면 그 제가 어제 업로드한 이중타격 빌드와 거의 비슷한 스펙의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레벨도 93으로 꽤 높고요. DPS는 반이 안 나와요. 예, 생존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분명히 스펙적으로는 다른 빌드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잼 자체의 이동속도 간폭이 붙어 있거든요. 다른 빌드에 비해 이동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제가 스타터로 활용하면 제가 보통 3시간 40분 정도의 액트를 밀 때 이걸로 했을 때 4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20-30%는 늦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낭만이 있고 뭐 이번에 또 이 무기도 버프를 받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면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보다는 더 셀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밀리보다는 조금 성능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챔피언 세팅이었어요. 챔피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스타터로 했을 때 정확도를 아예 챙길 필요가 없어요. 정확도를 그냥 공짜로 100%를 챙겨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드까지 활용을 하면 데미지가 1000만이 넘죠. 그러니까 사클 스타터로 700무기 정도로 1000만을 뽑으면 사실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꿰뚫기 추가 중첩도 있어서 데미지 면에서는 사실 이쪽 너프된 노드 안 찍어버리니까 챔피언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범위가 좀 좁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을 발동시키려면 자해하는 스킬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타락한 열병 같은 걸 연결을 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거를 피를 많이 깎게 만들어서 반 이상 깎으면 피가 차면서 아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스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 챔피언이 정말 좋은 스타터로 활용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사클 스타터를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실 때는 무조건 챔피언으로 해요. 그 정도로 챔피언 효율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손이 귀찮기도 하고 사실 사클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굳이 스왑해가지고 타락한 열병 쓰고 다시 돌아와서 아드 발동시키고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레이어로도 가이드를 준비했는데 노드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더 넓고 흡수 때문에 좀 생존도 다른 방식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흡수가 벌써 1800이나 되죠. 그리고 특히 사클 같은 경우는 즉시 흡수를 찍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6000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액트 밀 때부터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액트를 처음부터 사클로 밀었거든요. 할 만은 합니다.
노드는 요런 식으로 찍고 있고요. 스킬 세팅은 보시면 요렇게 찍고 있고요. 화면에도 띄워 드릴게요. 퀄리티까지 하면은 딜이 좀 올라가겠다. 그래도 아이템 세팅은 이제 전쟁 지팡이가 굉장히 좋아요. 전쟁 지팡이 좀 최대한 좋은 거, PDPS 높은 거 쓰시고, 그다음에 깊은 심연 두고 쓰고요. 그럼 갑옷에서는 근접 명중 시 방어 상승 옵션을 포식자 옵션으로 꼭 넣어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방어력 높고 생명력 높고 주문 억제 높고 물리피해 감소 붙은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는 없겠죠. 이건 사실 거의 엔드급에 가까운 갑옷입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한 방어력 좀 없는 뭐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죠. 그래도 뭐 준수하니까 이 정도 갑옷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영액 발라서 근접 명중 시 방어 상승 띄우시면 됩니다. 장갑 같은 경우도 뭐 생명력, 방어, 공속, 주문 억제 챙겨주시면 되고, 신발도 뭐 이속 생명력, 방어, 주문 억제, 모자란 저항 채워주시면 됩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뭐 생명, 그다음에 물리 피해 플랫, 뭐 치명타 피해 배율 뭐 이런 게 좋은데, 정확도를 어디선가 챙겨야 돼요. 정확도 챙길 만한 곳이 만만한 데가 장갑, 목걸이, 반지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 꼭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유는, 처음에는, 요거, 이성유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자본이 생기면 금금금으로 위스퍼 소브 둠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멸망의 속삭임을 성유로 넣으면, 암살자의 징표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렇고, 반지는 뭐 생명력, 그다음에 물리피해 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맞춰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집중 유지 스킬의 마나 소모 감소 옵션이에요. 그거를 작업대로 둘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나 소모가 감당이 돼요. 지금도 마나 소모가 6이죠. 근데 채널링이기 때문에 6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나마 이걸 감당하려면 여기 마나 흡수 노드를 찍어서 만약 흡수를 하면서 돌아야 가능한 겁니다. 허리띠는 이제 인내 사용하는데요. 이건 뭐 필수는 아니고, 초반에 이게 좋은 게, 은 플라스크를 안 쓰고 맹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밀리는 거의 다 썼으면 하는 아이템이죠. 사실 깊은 심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허리띠 쓰시고요. 그다음 요 비치 플라스크 대신에 이 자리에 은 플라스크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 비치 플라스크를 써서 어느 정도의 회피가 챙겨져서 이 약간의 한 50%의 회피가 챙겨지면 그만큼 덜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은근히 유용하거든요.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50% 즉시 회복에 출혈 타피 면역, 수은 플라스크, 화강암 플라스크, 비치 플라스크,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회피 증가, 그다음에 방어도 증가, 공격 속도 증가, 혹은 저지 효과 감소 써주시면 되고요. 주얼칸 한 자리 있는 거는 이제 생명력이나 공속 아니면 치명타 피해 배율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어려울 건 없는데 플레이가 좀 어렵죠. 액트 과정에서 좀 느릿느릿한 걸 이겨내야 돼서. 근데 무기만 잘 고르면 사실 데미지가 약하진 않거든요. 느린 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우측 상단 카드에 있는 무기 제작 가이드를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제작 방법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이점 주의하셔서 스타트 하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엔드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올려놓은 게 엄청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